안녕하세요. 아이트립위드유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알버타 재스퍼 국립공원에 있는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로 향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함께 드라이브 해보실까요? 드디어 아이스필드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제 내려볼게요. 저녁 무렵에 도착하여 그런지 이 유명한 장소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엄청 한가하네요. 우선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디스커버리 센터로 향하여 봅니다. 이렇게 오래전 아이스필드의 모습과 현재를 비교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디스커버리 센터에는 호텔과 식당, 그리고 각종 관광 부대 시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늦은 저녁 무렵에 오시면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레스토랑 알티튜드는 호텔 숙박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화장실은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 관광 부대 시설들도 일찍 문을 닫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없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관광 부대 시설, 설상차나 스카이워크 등
꼭 직접 센터에서 예약을 하지 않으셔도 웹사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더 여유롭게 경치를 구경하고 합니다.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이스필드 등반을 하지 않고 차에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주차장 바로 옆에는 이렇게 또 다른 RV 전용 캠프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묵을 준비를 해봅니다. 몇 가지 장비만 있으면 SUV에서도 충분히 하루 정도는 차박이 가능합니다. 우선 차량 앞 유리를 가려줍니다. 그리고 옆 유리도 이렇게 가려줍니다. 어두울 때를 대비한 조명과 이렇게 에어 매트리스에 침낭을 깔면 간단한 차박 준비 완료입니다. 이렇게 너무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어볼까요? 오늘 저녁은 컵라면입니다. 별거 아닌 메뉴이지만 이렇게 밖에서 먹으면 어떤 레스토랑도 부럽지 않습니다. 휴대용 조명은 늘 필수입니다. 이제 밤이 깊어지니 그만 자야겠습니다. 굿나잇. 아침이 밝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편히 잘 잤네요. 차박 필수품 핸드폰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제 차 안 정리를 하고 아이스필드를 가볼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캠핑장처럼 식수나 샤워장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센터에 있는 화장실 사용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아이스필드 바로 앞 멋진 풍경과 함께 잠시 머물거나 장거리 여행 시 하룻밤 쉬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스필드 등반 전에 먼저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를 사서 아직 아무도 없는 테라스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침도 든든히 먹었으니 이제 진짜 아이스필드로 향합니다. 등산화로 갈아신고 함께 가보실까요? 올라가는 곳곳에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왔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보다 더 아이스가 사라진 느낌입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길이 점점 가파르고 험해집니다. 아이들이나 어르신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가이드 없이는 진입 금지입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1992년에는 있던 아이스가 지금은 녹아 없어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녹아내리고 있는 아이스가 주변의 물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아이스 위에를 등반할 수 있었는데 이곳부터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아도 아이스필드의 풍경은 여전히 멋집니다. 2006년까지 아이스가 있던 장소랍니다. 이렇게 예전 모습과 비교해 보니 정말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녹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다 언젠간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멋진 아이스필드를 뒤로 하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이스워크는 그룹 가이드를 통해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스워크는 가격은 시간마다 다른데 3시간 등반 코스 성인 120불 정도 합니다. 웹사이트 링크 아래 설명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차로 돌아와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날씨도 너무 완벽하고 즐거웠던 주말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특별한 여행 같은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